어딜 가든 우리가 꼭 찾게 되는 게 바로 맛집이죠. 부산 곳곳의 식당을 맛보며 맛검증 제대로 한 10년차 이상 베테랑 기사들, 이분들이 나섰습니다. 베테랑 택시기사의 추천 맛집 택슐레인 가이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부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부산의 맛여행을 찾아서 많이들 오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돼지국밥? 그렇죠, 당연하지. 밀면? 오, 좋아 좋아, 시원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부산의 맛집을 안내해줄 택시 기사가 등장하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스톱. 아버지, 야, 잘 살았어요. 우와. 아버지, 어. 이번에 어. 아주 큰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택시를 어. 하시는 분들이 맛집을 많이 알잖아. 네. 기사식당. 그거를 제가 추천해서 택슐랭 가이드를 내가 만들었지. 10년차 이상 경력의 부산의 택시 기사들이 원도심의 식당 중 맛과 가성비 등을 기준으로 맛집 28곳을 선정했는데요. 오, 제가 탐납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 택슐랭 가이드. 준비되셨습니까? 네. 택슐랭 가이드 고고! 가자! 기대돼요. 기대하세요. 택슐랭답게 택시 타고 뿅뿅! 이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첫 번째 맛집 어딜까요? 우와, 이건가 보네. 뭐. 도착했어요. 한박지. 한박지. 근데 아버지, 문 닫으러 여기 왜 왔어요? 아니, 11시부터 문을 연다고. 아, 이 따위 못 먹네. 이 따위 못 먹는다. 그만큼 맛이 있다는 거다. 아, 응. 11시다. 11시. 가시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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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박스테이크, 칼국수 한박스테이크도 있어요. 오픈과 동시에 가게 하는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요. 오픈런은 필수인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뭘로 드릴까요? 아버지, 뭐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 집에 왔으니까 스테이크 보내드릴까, 이거? 어, 그럼 스테이크를 주세요. 네, 한번 네. 스테이크 드릴게요. 네. 주문과 동시에 빠르게 준비가 되는 음식. 이 집의 시그니처 육즙 대폭발 햄버거 스테이크와 새콤달콤 쫄면까지. 고기 두께 보세요. 이거 실합니다. 우리 맛있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한번 봅시다. 일단 음식 나오는 속도는 완벽하고요. 과연 맛은 어떨지 검증이 들어갑니다. 달걀 프라이와 스테이크를 함께 한 입 먹으면 육즙이 굉장히 가득 찼네. 그리고 고기가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가격이 7,000원밖에 안 해요. 음식 나오는 시간이 별로 안 기다려요. 우리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잖아.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딱 주문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사들이 네. 여기 와서 자주 먹는다 이거. 가성비가 진짜 찐이네. 와. 놀라지 마세요. 스테이크와 달걀 샐러드. 지금 보시는 구성처럼 한 그릇이 참 알차더라고요.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바로 이 맛이죠? 7,000원이 안 된단 말이야. 최고, 최고. 아, 어떻게 저희 음식 맛이 괜찮으셨어요? 네. 우리 깐깐한 부산의 택시 기사님들이 뽑은 택슐랭 맛집이란 말이죠. 뽑힌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 택슐랭 선정됐다고 얘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아, 이거는 진짜 현지인의 진짜 맛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음식 장사를 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이 왜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 수제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식자재도 다 아침에 공수해서 당일 다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점들이 기사분들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강력하게 추천한 집이 요 집입니다. 앞으로도 뭐 더 신선한 제품,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일단은 제일 큰 게 아닐까 싶고요. 더 많은 분들이 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네, 저희 각오입니다. 기대감 뿜뿜 가지고 두 번째 맛집을 향해 택슐랭 가이드 출발! 부산 원도심을 느낄 수 있는 꼬불꼬불한 산복도를 지나면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와하, 아버지 이제 어디 가요? 우리가 맛을 또 봤으니 네. 이제 멋을 보러 가자. 뭐? 멋? 저요? 아들도 멋있지만은 부산의 멋을 보러 가자고. 어? 손동혁 슈프리포터 부산의 멋 맞는데요? 고맙습니다. 부산의 오랜 역사를 품은 원도시 베테랑 기사가 알려주는 숨은 뷰 맛집 여기 어디예요? 공개합니다. 여기 한번 봐봐라. 부산포 계항문화관 아이가. 산복도를 이어서 보면 부산 전경이 훤하게 잘 보인다. 오, 맞네. 우와. 오. 이런 곳이 있었구나. 어, 멋지네요. 찐 부산의 또 경치를 볼 수 있는 공간이네.
산과 바다 풍경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원도시 풍경도 정말 좋았는데요.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눈으로 경치도 채우고 최고였습니다. 다음 공간 가야죠.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이제 어디 가지?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려나? 그랬더니 뭐 배 안에 뭐 거지 들었나? 밥 먹으러 가자. 가서 배고파. 택슐랭 가이드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맛집을 찾으러 가는 곳마다 부산을 느끼며 갈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요즘 핫한 곳이죠. 영도로 갑니다. 저희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곳인 것 같은데. 이거 뭐가 있다는 거지? 오, 저거네. 우와, 경치 대박이다. 맛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요.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야만 태슐령에 선정이 되는 집이라. 와, 좋네, 경치.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오, 예.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우리 뭐 먹어야 돼요? 이 집에서 최고 맛있는 거. 뭔데요? 낙지 볶음. 낙지 볶음? 그럼. 그럼 일단 낙지 볶음 주시겠어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와, 아버지, 근데 뷰는 좋은데, 이 메뉴는 그냥 뭐 평범한데요? 에이, 이 사람아. 뭐라카노? 조금만 기다려봐라. 뭐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나온다. 한 기다려봐라. 특별한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큰 상을 음식들로 가득 채우는데요. 밑반찬만 무려 12가지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를 보며 먹는 낙지볶음. 기대가 되죠? 야, 낙지볶음 왔어요, 아버지. 근데 뭐 특별한 게 보자. 아, 밥이 노란색이네. 그래. 이게 무슨 밥이에요? 홍합하고 밥하고 숟가락하고 만드는 홍합밥. 아, 이게 좀 특색이 있는 거구나. 특색이지. 예. 그래도 맛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음식의 맛이잖아요. 이 홍합밥에 낙지볶음을 쓱쓱 비벼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맛 아니겠습니까? 점심만 두 번 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세끼 가능하죠. 거짓 맞네요. 맛이 진짜 신선하고 매콤하니 정말 먹을만하네. 맵기가 딱 적당해서 먹기가 편하네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일단 외국인들이 딱 맞춘 그 정도 맵기네. 와, 정말 맛있다. 맛있대.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아유, 최고 최고. 맛도 맛이지만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낙지 요리와 한정식을 조금 접목해서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만든 상입니다. 이야, 그럼 태슐랭 맛집을 뽑힐만 하네. 제가 멋지게 뽑았죠. 예, 아니 이렇게 태슐랭 맛집으로 선정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또 저희 매장을 뽑아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부산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낙지도 드시고 시원한 바다뷰를 보면서 다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슐랭 가이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영도의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영도의 멋을 볼 차례입니다. 자모나. 아, 저 지금 시권죠, 시권죠. 아, 조금만 눈 좀 붙일게요. 그러면 시원한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커피 좋죠? 그래? 오, 여기 또 잘 아는 곳이 있나 보네요. 있지, 내가 또 좋은 곳을 알고 있어. 베테랑 기사가 알려주는 영도의 멋. 영도의 도입부에 위치한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 커피 그리라고. 옥넥 나루터 커피거리. 에? 온통 지금 창고인데? 옛날에는 이 창고였지. 옛날에 창고인데 지금은 전부 계좌회가. 아, 좋네. 근데 카페 어디다는 거죠? 여기 있네,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부산 3대 커피라고 불리는 유명한 카페인데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의 커피도 맛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깡깡이 마을 앞에 아닌가요? 맞아, 맞아요. 역사도 있고. 이렇게 향기 좋은 커피 한잔 들고 영도의 멋을 만끽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힐링 그 자체더라고요. 좋다. 아버지 덕분에 이런 데 또 오고. 저는 부산 살면서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뭐 술만 먹고 댕기지 뭐. 이런 데 있는 거 어떻게 아나. 에이, 그 사람들 진심인 줄 알아요. 뭔 소리예요. 아, 가요. 아, 가도 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택슐랭 가이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부산에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면 들려야 할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요. 좋아, 배도 부르고 산책하니까 너무 좋다. 아버지, 택슐랭 최고 최고. 근데 여기는 뭐 있어요? 여기는 딱 한번 봐봐라. 야경 보러 왔다, 야경. 에? 야경요? 그럼. 야경. 택슐랭 가이드의 마무리는 바로 부산의 야경입니다. 일몰 후 밤 11시까지 바다를 밝히는 부산항 대교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어머나 예쁘죠?
와 아버지 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배도 든든하게 채워주고 눈까지 즐겁게 해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라 예. 택실님 그게 많이 없나. 내년에는 또 좋은 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택실님 가이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실님 네. 가이드 빵빵 빵빵빵빵. 여러분 괜찮았죠? 이 베테랑 네. 택시기사가 알려주는 부산의 또 다른 매력들, 부산의 맛과 멋을 택실랜 가이드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